여기 아직까지 이어져 온 기상천외한 비보풍수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삼동굿을 마련하여 삼동으로 밟아내니 랄랄라 기대밭에 일생으로 기대밭에 아이 셋이 정승옷을 갖춰입고 부녀자들의 등을 밟으며 지나갑니다. 지금 아이들은 지네를 밟는 중입니다. 음력 7월 15일 백중을 맞은 전북 남원시 보절면입니다. 삼동 군놀이가 한창입니다. 양촌, 음촌, 개신 이 세 마을은 어깨를 맞대고 살면서 700년째 해마다 군놀이를 해왔습니다. 새 마을을 지키는 산은 해발 700여 미터 계룡산입니다. 이름처럼 봉우리가 숱하게 벼슬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산 아래 회산천과 만나는 이 지점이 천하의 대명당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맞은편에 있는 이 지네 모양의 산, 약산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죽어나가고 마을에 큰 인물이 나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그 원인을 이 진해산에서 찾았습니다. 진해 오고 다가공은 극이고 극과 극인 게 싸웠다니까 아기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슬해야 된다 하고 새 마을 어른. 진해 모양의 산 때문에 이런 화가 닥치니 마을 사람들은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진해산에 기운을 밟는 군놀이를 하기로 한 겁니다. 애들이 진해를 밟으면서 이 그 진해를 이겨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구수로 재해내는 거예요. 군놀이의 중심은 자연히 마을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을 재현하고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진해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군놀이를 한 이후에는 아이들이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